신입생들에게 근거도 없는 회비를 받고 단체 활동을 강요하는 일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천 모 대학 간호학과의 선배들이 한 일인데 이른바 태움이라는 고난의 길은 대학 첫 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40만 원의 학생회비를 강요받았습니다. 절반은 MT비용이지만 참가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비 중 10만 원은 졸업생 선물 구입 비용이라는데 지난해에는 선배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 내신 분들 손 드세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럼 왜 안 내셨어요? 라고 대놓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그럼 그냥 아 쟤는 안 냈네 하고 우린 냈는데 하고 낙인을 찍히는 그런 거잖아요. 학과 규율을 핑계로 한 괴롭힘도 계속됐습니다. 신입생들은 대여섯 명의 정해진 선배들에게 인사 문자를 남겨야 했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나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 때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주말로 옮겼거든요. 주말에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학교 측은 사과문을 내걸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수님들도 맞춰가지고 조선부에 관련된 것들 될수 있는 학생에게를 주시는 것은 다 같은 의견입니다. 한편 SNS에 이 같은 폭로글이 올라온 뒤 다른 학과에서도 같은 피해 사례가 있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의회에 미세먼지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영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에는 전체 시의원의 절반이 넘는 27명의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소각장 인허가의 적절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 저감 대책 등을 놓고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활동에 들어갑니다.